평화로운 해조선 어느 날 장관 벼슬을 하는 부잣집 홍문과 가난한 집 출신의 메이드 춘섬 사이에서 홍길동이 태어났습니다. 길동은 비범함이 남달라 용웅 호걸이 될 만한 아이였으나 가난한 집 출신 메이드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벼슬길에 오르기는 조금 힘든 신분이었어요. 어느덧 8살이 된 길동은 모두에게 칭찬받는 아이였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친척들과 고용인들마저 길동을 보고 메이드의 몸에서 난 천한 아이라고 하니 길동은 그것이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길동은 사내로 태어나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어려운 자신의 신세를 명확히 인지하고 어차피 국방부 장관 벼슬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집을 나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명예나 수치를 잊고 살 결심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길동 모자를 향한 홍 장관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홍 장관의 수석 메이드 초낭이 그것을 시기하여 길동 모자를 없앨 궁리를 했어요. 초낭은 여자 무당과 계략을 짜고 기레기를 동원해요. 길동을 모함하는 기사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낭은 본부인 유씨 부인과 맏아들 길현을 꼬드겨 길동을 없앨 마음을 갖게 했어요. 결국 초낭은 킬러를 고용해서 길동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때 길동의 나이 11살이었는데 체격이 크고 용감했으며 유교 경전은 물론 천문과 지리, 주역, 물리, 화학, 생물, 기계, 심리학에 통달해 바람과 구름을 부리고 풍갑술까지 익힌 최종 병기였어요. 자객을 잡아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된 길동은 그 길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동은 하염없이 걷다가 산속에서 도적대의 소굴을 발견했어요. 마침 길동이 도착한 날이 두 목을 뽑는 날이었고 시험에 통과하여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며칠 후 길동은 지혜와 술법을 써서 도적대를 이끌고 합천 해인사의 재물을 들키지 않을 만큼 훔치고 산채에서 사흘간 잔치를 벌인 뒤에 부하들에게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며 못된 벼슬 아치들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훔쳐 굶주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고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우리들은 가난한 백성을 돕는다는 뜻으로 활빈당이라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길동은 자신의 키와 비슷한 크기의 허수아비 7개를 만들고는 주문을 외워 생명을 불어넣었다. 도적질로는 힘든 현대사회라 이 허수아비들로 전국에 용한 무당집 활빈당을 만들어 신통력을 발휘하니 급기야 대통령 당선까지 맞추게 되고 뒤가 찔리는 벼슬아치들이 큰 돈을 쌓아들고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었어요. 가짜 길동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전국을 누비며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은 검은 돈이요 탈세라 나라에서는 길동을 잡으려 했으나 홍길동이 전국을 누비며 점을 치고 다니는데 잡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는 길동의 형인 길현을 합동수사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했어요. 전국에서 8명의 홍길동이 잡혀 서울로 올라갔지만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나라의 현실을 고한 다음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길동의 형 길현에게 떨어졌어요. 길동은 순순히 형 길현에게 잡혔습니다. 한편 나라에서는 길동이 탄 버스가 양재 IC로 들어오면 길동을 죽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길동은 술법을 써서 도망을 쳤어요. 그 후 길동을 잡을 길이 없자 결국 대통령은 길동의 요구대로 길동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엄청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길동은 청와대에 나타나 대통령에게 큰절을 올리고 야당 수뇌부 앞에 나타나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를 외친 뒤에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나라 안에서 다시는 길동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대통령은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거두었어요. 길동은 한국을 떠나서 3천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하와이라고 하는 섬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질범에게서 새 여인을 구하고 모두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세월이 흘러 길동은 아버지 홍 장관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길현과 유씨 부인과 어머니를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의 유해를 하와이로 모시고 돌아온 길동은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러던 중 하와이의 새 주지사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주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와 길동은 하와이를 정벌하고 새 주지사에 당선돼 덕으로 하와이를 다스렸습니다. 길동의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길동은 주지사를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휴양지로 돌아 지내다 어느 날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